꼬불꼬불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꼬불꼬불 왕복 2차로 중앙선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이씨. 불박차 천천히 갔으니 망정이지만 불박차 빨리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서요. 불박차가 여기 제한속도 30이라 돼 있는데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어요. 네, 천천히. 근데 여기 노란 차한테 빨리 오네요. 노란 차가 예. 차가 제법 예. 여기 한대 들어오고 또한대 들어오고. 이야, 진짜 불박차 빨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아니 이거 폭주죽 차량들 중앙선 침범 역주행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예. 아 근데요 저게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 부분에 자주 그런다고 하네요. 상대편 차량 저거 중앙선 침범 딱지가 다인가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 또는 벌점 없이 과태료 9만 원. 아, 9만 원으로 끝나기는 너무 놀랬죠? 네, 예, 지라도 진짜 큰일 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